연산군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초반에 그 국장님께서 엄청 답답해 하셨죠. 곧 어린애가 연기가 되겠어요. 그게 그때가 그리고 몇 살이었던 거지? 고3. 고3? 네. 연보 연룡 전하! 다시 한번 묻는다! 쓸 것이냐 아니 쓸 것이냐! 그때 민우는 몇 명 죽였어, 여자한테? 동군형이 내가 알기로 한 몇십 명으로 알고 있거든. 제가 그때 3주 6회 동안 보내버린 선생님 이덕화 선생님 이제 한 명이셨거든요. 해설에 연산군이 한 명에는 부관 참시까지 시켰다까지 나와요. 돌아가신 분을 제가 꺼내가지고 또 그 유골까지도 보내버리죠. 죽이다 못해. 네. 야, 그러니까 셀 수 없죠. 그러니까 네. 일단 저는 한번 죽였다 하면 스케일이 달라요. 그러니까 네. 뭐 한두 명, 열 명도 아니에요. 한 번에 몇십 명씩. 네, 수십 명 돼야 되고 특히나 대선배님들 때리는 연기는 진짜 부담스럽다.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, 저도 많이 맞았잖아요, 그동안. 그거 생각하면서. 아유, 나도 많이 맞았어요. 돌고 도는 거지, 뭐. 선배님들,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답니다. 예. 네. 네. 하나도 안 부담스러웠답니다. 예. 네. 부러지 같은 놈이! 전하! 전하! 닥치지 못할까!